来，空姐，喇叭，喇叭，摇尾巴，摇尾巴，여기앉아，앉아，앉아서여앞에와봐。여기봐，여기봐，여기봐，여기봐。공지손아직내얘가여기까지는안듣말안듣는구나 아이고그냥아파서잠깐잠깐낀건데야니목뻣뻣하겠다일라응아이고멍지야일로와봐멍지야사진도잘안찍어주고방송도안나와주고니방송이라도나오려고방송이라도같이찍자이제니도가끔방송좀출연하자응홍지야내가그동안얘를출연안시킨것같아요 내가방송3년차지만 여태까지얘를출연안시켰네그래서앞으로는방송때그냥얘좀같이출연좀하려고요그냥얘좀같이출연하고근데얘가좀많이할머니강아지예요좀많이할머니강아지라서뭐냐 아이고여기넣었다여기넣었죠얘봐여기여기막이렇게누웠어얘관심받고싶어얘가은근히엉덩이만져주면좋아한다 이그요물요물본격개키우는 BJ 어서오시게근데얘가은근히웅큼해요이게바짓가랑이를막냄새를막맡는다참고로얘꽁지역캠이에요얘꽁지얘가역캠이어가지고좀남자쪽이좀웅큼해좀화면각도가좀약간그런가좀내려줄까요본의아니게내발이캠에나오고 본의아니게내발이찍히고있어 아여기손에이렇게손을이렇게가려보니얘가화면에안나오는구나아이고얘가이제내침대에평소에잘안올라와요얘가이렇게막막이렇게누워서막이렇게하는게되게그거거든좀관심표시거든응왜니다리만지는것도안되니오빠가뭐냐여자사람다리를못만져봐서니다리라도만져보는거야 애인이없어서만지질못해요
이게 얘가 2008년에 우리 집 왔으니까 이 강아지를 얘를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할머니거든요. 참 할머니 앞에서 야니갈 야 꽁지야, 니를 통해서 좀 야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해놨더니 꽁지 무릎 무릎 다리 만지 엉덩이 만지자. 아 니는 가슴이 없지. 가슴 만지를 해보려고 했더니 꽁지야 오빠랑 누울래? 오빠가 좀 피곤해가지고 원래 오빠 오늘 교육방송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오빠 오늘 너랑 좀 놀려고 방송 켰어. 뭐 하고 놀까? 홍지야. 이 시간에 날씨 추워서 산책은 한대. 산책? 홍지야. 산책? 이 날씨에 추워서 산책이 안 돼요. 오빠도 지금 약간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산책이 안 돼. 그 지혜님이 막그 뭐냐 길가에 그 버려진 그 동물 그 잠깐 그 이제 연지랑 그 방송하는 걸그켠거 같던데 결국 아마 못 키우나 봐. 형편도 그렇고 아닌가? 꽁지야 출연 좀 해보자. 꽁지야 캔빨 좀 받아봐. 계속 오빠 시선을 왜 변을 하냐? 하긴 근데 그러면 돼요. 얘가 그내 침대에 평소에 잘안 올라와요. 평소에도 내 침대에 잘안 올라와가지고 짜자잔. 꽁지야. 꽁지야, 일로 와봐. 오빠랑 뭐 하고 놀까? 아, 얘 봐. 막 누우니까 이렇게. 또 보여줄까? 응? 왜 갑자기 일어났니? 그 이설님이 원래 이설님이 그거라면서요. 그 뭐냐 자기 그 닉네임을 요 강아지 이름에서 따온 거라면서. 그러니까 강아지 이름이 설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설님도 이제 자기 이제 방송 닉네임을 설이라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설이님도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이게 그 강아지 서리가 그 원래 그 이설님 집에 항상 상주하는 게 아니래요. 이게 원래 그 이제 가족들 집에 막 있는데 가끔씩 이제 작설이 막 데려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작설이라고 하잖아. 작은 서리. 작설이. 그래서 뭐 이설님도 가끔 뭐그 강아지 방송 자주 나오고 그래서
나도 가끔 이제 내 방송에 좀얘좀 출연 좀 시켜보려고. 방송 3년 차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강아지 온 게예요. 방송 3년 차에 강아지 첫 공개. 네, 새로 오신 분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3년 차인데 첫 펫방. 원래 아파가지고 그냥 얘랑 잠깐 눕방하려고 킨 거예요. 잠깐 눕방할 거야, 그냥. 그래서 꽁지야, 오빠랑 아우 피곤해. 눕방. 꽁지 눕방. 꽁지랑 눕방하는 중. 아, 이러면 내가 팔이 아프지. 하필 내가 이쪽 어깨가 많이 안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막그 원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겠지만 오늘 제가 밥을 못 먹어서. 그 여러분들 그 뭐냐 그 이제 잘 때까지 여러분들 그잘 때까지 뭐냐 그 어휴 여러분들 잘 때까지 막그 약간 이제 뱃속에 뭐가 좀차 있는 것 같으면요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그 자보래요. 뭐 그런 속설이 있어. 상식인가? 근데 나 뭐냐 그냥 나 이러고 그냥 잠들 수도 있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이대로 자려고. 다른 방송 좀 틀다가 꽁지 니도 그냥 꽁지랑 눕방하는 거니? 아나이 바지 고무줄 좀 증가해야겠다. 이게 내가 지금 노 팬티여 가지고 노 바스 여기서 샥 조금만 내리면 영정이죠. 꽁지랑 만일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야 꽁지야 여기를 막 파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응 꽁지야 야, 파고 들어오면 어떡해. 오빠 노 빤스인데. 오빠 노 빤스야 꽁지야. 오빠가 노파스라서 좀 조심해야 돼요. 얘랑 좀 오늘 가까워지는 방송. 방송 3년 차에 처음으로. 그래. 네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나도 그냥 여기로 내려올란다. 아유. 내 베개를 그냥 여기로 내려서 할게요. 이거. 우리 집에 온지몇 년이나 됐니? 근데 방송 몇 시에 켰니?
길게 안할 건데. 처음으로 팻빵 시도. 공지야. 공지야, 오빠한테 안겨봐. 오빠 안아줘. 공지야, 오빠 안아줘. 오빠 외로워. 오빠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자, 이렇게 샥 감싸 안아가지고. 연민이라고 부수는 세대와 시간 속에. 이 노래던가? 그 감싸는 노래가? 공지, 여기는 밟을 때 조심해야 돼, 공지야. 오빠 태블릿 있어. 그냥 그 태블릿 PC 나와서 하는 얘긴데, 박근혜 씨 구속 연장됐죠. 박근혜 씨 구속 연장. 꽁지야. 박근혜는 퇴진하라. 꽁지야, 따라해봐.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작년 이맘때 딱 그랬는데. 야, 작년 이맘때 다들 광화문광장에 모여가지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했었죠. 참, 민주화혁명 아직도 진행 중이죠. 박근혜 씨는 아직 그 재판을 받고 있고. 혁명이었지. 아이고. 이불 속에, 사실 나 지금 다리 사이에 베개 껴놓고 있어요. 외롭거든. 다리 사이에 베개를 껴놓고 자면요, 외로운 남자분들, 뭐, 외로운 여자분들, 뭐, 그냥 다리 사이에 뭐냐, 부인, 배우자의 그 다리를 끼고 잔다는 생각을 하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그 베개를 한번 껴보세요. 외로운 분들은. 좀, 뭐냐, 뭐, 끓어오르는 성욕을 해소를 못하겠다 하면, 이제 다리랑 다리 사이를 그 끼고 있는 그 베개에 딱 하지 마시고, 뭐, 알아서 또, 손냐하고 데이트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성욕 감퇴가 올 수도 있어. 내가 좀 생각보다 좀 남자 사람들에 비해서 성욕이 좀 없어요. 너무 외로움이 장기화되는 건가 봐. 이게 외로움이 장기화가 되면 좀 성욕이 감퇴가 돼요. 막 여자를 만나도 여자친구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애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데이트메이트라고 있잖아요. 계양 연애하듯이. 예전에 그 MBC에서 결혼 계약이라고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이서진 씨하고, 애프터스쿨 유희 씨하고. 유희 씨 이뻤던데. 유희 씨좀 이뻤고, 뭐냐, 이슈짱님이, 이슈짱님이, 약간 가끔 그 사진 각도 보면, 약간 그 유희 씨하고 보는 약간 비슷해. 막, 이슈짱님 그 인스타그램에, 막,
우산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진 그 각도 이쁘시던데. 갑자기 막 다른 역행 얘기 막 하고 있고. 뭐 역행 얘기 나왔으니까 뭐뭐딴 얘기도 좀 해볼까요? 맞다, 한나님. 한나님 어제 그 뭐냐 미드 업그레이드 하러 갔죠. 그 미드 업그레이드 한다고. 아마 B에서 C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나? B였나 프레이였나? 비라고 해주고 싶어. 막 이래. 어쨌든 한나님 지금쯤이면 막 이제 막 많이 아파할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이뻐지고 싶어서 미드가 이뻐지고 싶어서 그 선택한 거니까. 좀 많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 이제 많이 아플 시간대인데 좀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잘 견뎌낼 거라 잘 견뎌내기를 바랄게요. 꽁지 그냥 여기서 넣어버려. 오늘 그냥 오빠랑 잘래? 나랑 잘래? 얘가 이제 내 방에서 이렇게 잔 적이 없는데 이젠 체념을 했나 봐. 그래서 꽁지 이해하고 그냥 데이트도 좀 하려고요. 이제 가끔씩. 왁스노래 그 부탁해요 가사 중에 있죠? 눈치 없이 데이트할 때 친구들과 나올 거예요. 사랑보다 남자들 우정이 지나다 보면 있는 바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왁스 씨가 그러죠. 술을 많이 마셔 속이 좋지 않아요. 하도 예민해서 밤잠을 설치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나 여기 손가락에 왜 피부가 벗겨졌니? 여기 손가락 여기 피부 왜 벗겨졌어? 그래서 나 허물 벗는 거지? 나 허물 벗나? 공지 잘 거야 그대로. 오빠랑 좀더 놀아주고 자면 안 돼? 오빠랑 좀 놀아주고 자라, 응? 가끔 이제 네 방송 출연도 좀 시켜줄 건데. 앞으로 얘좀 카메라 좀 적응 좀 시켜주려고. 이제 컨텐츠 좀 늘려야 되겠어. 그래서 왠지 그냥 교육방송 하기에는 제가 좀 많이 피곤해서 지금도 약간 눈이 감기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얘랑 좀 노는 방송 하고 있어요.
천지야. 기도할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쁜 미드, 크고 아름다운 미드를 위해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막 이러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 계속 꽁지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고. 자는 거 아니었어? 그대로 그냥 누워서 잘 거야? 네. 재워줄게, 오빠가. 네 재우고 오빠도 자자. 그대로 누워. 얘가 지금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있어. 공지야, 니는 꽁지, 니는 안 외로워? 응? 꽁지, 응? 좀, 뭐냐, 멋진 게 만나가지고 짝짓기 한번 시켜주고 싶었는데. 주변에 없네. 오빠가 숙항아지 키우는 여자랑 사귀면 어떨 거야? 숙항아지 키우는 여자랑. 그러면 결혼을 할 거야? 그러면 꽁지 니도 짝짓기 시켜줄 수 있잖아. 아, 근데 꽁지 얘가 2008년 그때 막 태어난 강아지라서 지금 짝짓기 시키면 안 되겠죠? 얘 노산일 거야. 야, 꽁지야, 근데 니 마법 사는 되니? 이 마법? 이 마법 정상적으로 돼야지 뭘 짝짓기를 하든 말든 하지. 얘가 한때 막 생리한 적 있었거든요. 야, 이제 내 침대에도 혀를 막 내려내려 막 묻혀. 그래, 오빠도 졸린다. 지금 몇 시니? 오케이, 머리를 불을 털어. 18분이네. 데니얼님은 왜 지금 시간에 라이브를 켜지? 걔 앞에 두고 걔 앞에서 페북하는 중.
꽁지. 꽁지 아프리카 보여줄까? 꽁지 방송 볼래? 니 나오는 거? 아이고. 네, 쭉쭉이. 응? 쭉쭉이 하고 있죠? 한번 팟빵 고정적으로 해볼까요? 원래 오늘 내가 컨디션 좀안 좋아가지고 그냥 잠깐 눕방 하려고 그래서 얘 데리고 왔어요. 방송 3년 차인데 내 방송에서 강아지 최초 공개. 참고로 얘는 우리 집에 10년째 살고 있어요. 10년째 살고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그 집에 온 사연이 나 군대 와서 온 거야. 그쵸, 할머니 강아지. 참, 근데, 할머니 강아지 앞에서, 막, 아이고, 오빠가 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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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그냥, 내 나이 든거 한탄하고, 그리고, 할머니 강아지 앞에서 막, 야한 얘기하고, 아, 얘 귀여워요? 원래 오늘 교육방송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재방송에 강아지 출연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출연시켜본 거예요. 이설님도 막 강아지 막 가끔 출연하잖아요. 작설이. 근데 이제, 작설이는 원래 뭐냐, 이설님 집에 같이 사는 강아지는 아니래요. 원래 가족 강아지인데 가끔 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작설이하고 이 꽁지하고 같은 종은 아닐 거예요. 작설이 강아지 종은 모르겠어. 기온 떨어져서 밸런스가 무너졌냐고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 이틀 연속 밤에 좀 컨디션이 좀안 좋아졌어요. 아, 이설님 방송 안 봐요? 가끔 가 유튜브 보면 막 세 글자님 방송 봐요? 세 글자님 그거 하는 분이지,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한다고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탑6 받았던 분이잖아요. 슬슬 이제, 시상식 후보 대표 50인 이제 막 뽑을 시기인데. 아, 작년에 탑6예요. 왜냐면 6명 받았잖아. 작년에 6명 받았잖아요. 공동수상 때문에. 그때 남순이 받았고 망치부이님 받았고 철구님, 보겸님, 감스트님 그리고 세 글자님. 네, 키큰 분. 게임 BJ. 메이플 스토리 게임 하는 분. 저는 메이플을 안 하지만. 요즘,
아, 글쓰테이. 그 아리안 습종님하고 막그 중간에 막 우결도 하지 않았었나? 근데 그분은 요즘 뭐 한대? 얘가 여기 요 침대 요턱 각도를 그얘턱 싸워서 지금 이러고 있다. 얘 이러고 있어. 턱 싸워서. 아, 방송 요즘 잘안 해요? 아, 원래 그 뭐냐, 그리고 그 아린님이 원래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아리언 습중님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닉네임을 체이로 바꿨어. 그래서 지금 이체이, 원래 그분이 이씨신가 봐. 그래가지고 이체이 닉네임으로 활동하잖아요. 원래 그 아리라는 분이 따로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그래서 이체이님이 됐고,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 지드래곤으로 그 유명한 그 역행분이잖아. 지드래곤 이설님 방송에서 그 지드래곤으로 소문나가지고 유튜브에 그거 있어요. 그 지드래곤이라서 수영복 아무거나 그못산 사연 있어. 막 이제 막 모노핀이 살라고 하셨는데, 아, 타이거스맨님 어서 오세요. 그 모노키디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 수영복 그 판매하는 분이 이게 그 미드가 너무 커서 안 맞으실 건데요 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고 싶어서 입어봤대요. 타이즈에서 입어봤는데 이제 그 같이 사러 갔던 그 여캠분들이 응? 막 이제 너무 막 불안불안해. 그러니까 막 뛰어봐, 뛰어봐 한 거야. 그랬더니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못 샀대요. 그분 트레이너? 그 트레이너 누구지? 나 들어본 이름이 아닌데요. 맞다, 오늘 그, 야, 뭐 벌써 내려가려고 그래. 방송 끝내려고? 아니, 뭐 방송 오늘 길게 할건 아니었는데, 니, 왜 벌써 가? 지가 알아서 가려고 그래. 알아서 방종 시키려고 그래. 아직 퇴장 안 했어요. 아직 내가 얘 엉덩이 만지고 있어. 아직 얘 엉덩이 만지고 있어. 엉덩이 만지면서 강아지 엉덩이라도 만져봐야지. 여자 사람 엉덩이. 글쎄요. 여자 사람 엉덩이? 갑자기 왜 야한 얘기가 나오지? 이 강아지하고 방송하니까 갑자기 막 야한 얘기가 나오고. 애인이 없으니 강아지라도 이렇게 만져봐야죠. 만질 사람이 없어요. 원래 그렇잖아. 애인 생기면 다들 막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막 만지고 싶어 하잖아. 꼭뭐 이상한데 안 만지더라도 막 어깨 주물러준다고 막 어깨 만지고 막손 잡는다고 막손 만지고 막 얼굴 만지고 막 그러잖아 다들. 뽀뽀한다고 막 얼굴 만지고. 그럴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라도 하는 거지. 외로우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데이트메이트는 있는데 애인이 없거든. 강아지 팔뚝을 자주 만졌다고요? 아니면 뭐 누구 팔뚝? 아, 맞다. 이거 사람, 이거 팔뚝 이거 안쪽에 만지면요. 이 위쪽 말고, 요 안쪽 팔뚝 만지면요. 그,
그 팔뚝이, 그 팔이, 요, 이 아래쪽을 만지면요.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 그거 느낌 좋다? 가끔 나 팔뚝 만지면, 얘 내려가려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 매니저가 그런 얘기 한적 있어. 우리 매니저가, 요 안쪽에 이렇게 만지면요. 미드 만지는 느낌이라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다? 근데 내가 미드를 만져보진 않았잖아요, 나는. 내가 연애를 좀 이제 몇년 쉬어서, 몇년 전에 연애할 때도 나, 뭐 만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되게 막 개방적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개방적이니까 많이 개방적이니까 요즘 막 데이트하면 이제 단둘이 있을 때막그뭐뭐뭐 이렇게 하나 봐. 그래가지고 막 여자 사람들끼리 막 단톡방에서 막 그런다? 뭐냐, 여자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그래요. 막 어떤 여자 사람이 자기 미드 작은 거막 한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남친 생기면 미드 커진다. 남친 생기면 미드가 커진대. 그래서, 아, 키스할 때 미드까지 간다고? 글쎄요. 아니, 나는 키스까지는 안 해봤네. 그렇다고, 아니, 키스할 때, 막, 이상한데 막 만지지 말고, 그냥, 원래 사랑하는 사람 딱, 막, 이렇게, 얼굴 뒤쪽으로, 그러니까, 목을 좀 잡아준다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막 감싸주면서 막 하지 않나요? 뽀뽀할 때?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뽀뽀를 안 해보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뽀뽀를 안 해봤어. 막 되게 어릴 때막 유치원 다니고 막 그럴 때는 막 뽀뽀한 기억 막 나는데. 막 유치원 다닐 땐 그러잖아. 애들이 막그 조그만 그 유치원 그 여자애들 보고 막나 반했어, 나 반했어, 난 얘랑 결혼할 거야 하면서 막 둘이 막 뽀뽀하잖아.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시대가 지나면 막 다른 데서 막 이쁜 여자들 막 보고 막 이제 따라다니지. 야, 근데 니는 어느새 왜 거기까지 왔냐? 와, 왜내 다리미 들어갔어 얘? 얘 다리 밑에 갔어, 얘. 이제 지금 저기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앞발 빨고 있어. 앞발 빨고 있어, 지금. 쩌다 이제 이불에 막침 묻는다? 이불이니까. 덮는, 요거, 담요. 나 덮는 거잖아요. 그렇게 푹신하진 않는데, 솔직히. 얘가 그런다? 내가 가끔, 이불을, 나 가끔 이불을, 이제, 침대 위에다 쫙 펴놓고, 내방 문을 열어놓고 외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아무도 없으면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집에 아무도 없어야 돼.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얘가 여기에 올라와서 내 침대하고 이불 딱 깔아놓는데 그 위에다가 여기서 그 폭, 폭, 요 위에서 이렇게 그폭 누워있다가 누가 딱 집에 오면 바로 거기서 딱그
내 침대 위에 있다가 슉 나가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누군가 집에 있을 때는 내 침대에 잘안 올라오는 애예요. 오늘도 겨우 올라온 거야, 내 침대에. 그래서 그냥 가끔씩 그냥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가끔씩 얘 방송 좀 출연시켜주려고요. 가끔씩 방송 출연시켜주고 그냥 가끔씩 먹방할 때 그냥 옆에 좀 데리고 있... 아, 먹방할 때안 되겠다. 얘 사람 음식 먹으면 안 돼. 아니면 이제 가끔 이제 집에서 낮에 혼자 있을 때 그냥 강아지 데리고 노는 방송이나 좀 해야지. 야구 시즌 끝나면. 자, 오늘 펫빵은 제가 원래 좀 컨디션 안 좋아서 눕방하려고 킨 거라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방송 마무리할 거고 아마 오늘 제가 오늘 아마 회식을 할것 같아요. 성당 청년들하고 오늘 성당 청년들하고 회식할 것 같아서 뭐 집에 오면 뭐 캠방 킬 거긴 한데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오늘 밤에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 좀 해보고 오늘 좀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오랜만에 좀 얘하고 좀 같이 좀 잡아야지. 얘귀좀 빨아먹어야지. 네. 저녁 미사 끝나고 회식. 저녁 미사 끝나고 회식할 거라서 일단 뭐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오랜만에 얘랑 좀 같이 한번 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잘게요. ㄹ 공지야, 니도 안녕해. 아, 네.